서성형을 또 법을 받아가지고 소년원에 전급을 전달한 지가 오늘 2년 3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산교도소에 책을 전달한 지도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한게 지금은 빔 프로젝터를 해서 아예 그냥 막 저희 시가를 만들어서 계속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방금 독후감을 작성한 그런 학생들도 독후감 속에서 이 일에 질문을 주고 합니다. 이 학생은 가정이 불우해가지고 부모가 이혼을 하고 지난 9월에 퇴원해서 보호시설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그한 질문은 제가 고통과 감시 속에서도 지내고 있지만은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후회라는 강의는 보면 우리 부문에 몇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그 이제 비행청소년의 후회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또 부문하고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후회라는 것은 큰 후유증이 됩니다.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 물론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한 후유증은 곧 후회하게 됩니다. 나는 항상 후회할 때마다 느낍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지만 시간은 천금과도 같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법을 알면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2를 읽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후회라는 주제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 바르지 못한 행동의 결과는 상상보다 큰 나쁜 영향을 몰아오고 그 뒤에 찾아오는 후회감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후유증인지 풀어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간이 제일 많이 겪는 게 후회라는 요런 경우를 많이 겪는 거죠. 후회라는 건. 후회는 우리가 후회한다라고 해가지고 뭔가가 달라지게끔 되는 거는 아닌데, 후회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후회라는 단어는 있는데, 우리는 후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음으로 해갖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어떤 사회에 따라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 겪는, 우리 아이들이 겪는 것은 뭔가 알수 없는 사회를 사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갈수 있는 환경에 최고 많이 놓여져 있는 요런 상태죠. 왜? 우리 아이들을 거진 방치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내 방법으로 끌고 가려 그러지.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크어가는 그 길에서는 방치를 하는 수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갈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데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건데, 이런 데에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힘쓰지 않고 우리 방법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엇갈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거를 겪으면서 후회하고, 겪으면서 후회하고, 겪으면서 후회하는데, 이 후회는 안 할수록 좋고, 우리가 이런 걸 겪었으면, 그걸 가지고, 왜 이런 걸 겪을 수밖에 없는가를 찾아나가는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연구는 안 하고 그때 그걸 후회로 돌리는, 후회는 돌리는 거지. 이 연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후회하고 또 어떤 사회를 가면서 또 후회하고 또 어떤 사회를 가면서 또 후회하는 이런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신경 써주라고 하니까 또 우리 방법으로 끌고 간다. 아이들한테 신경 써주는 것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내 할 일을 하는 게 아이들의 신경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할 일은 안 하고 아이들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하면은 아이들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아닌 방법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최고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은 어른들이 자기 할 일을 잘 찾아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뒷바라지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지금 자연의 법칙을 지금 풀어갖고 나가면 3대 7의 법칙으로 인생은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만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 30%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30%. 근데 우리는 이 지금 70%를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해요. 그는 전부 다 우리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거를 프로테지를 거기다 붙여버린 겁니다. 아이들을 30%를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는 무엇이냐? 뒷바라지 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나누어주고 이런 것까지 가는 겁니다. 못하게 하고 하게 하고 이런 거는 우리 몫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간섭하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뭔가를 제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잘 나누어줘야 되는 그래서 대화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화 없이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한테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주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걸 받아주어서 같이 나누어주는 요 수준까지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고 의무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잘못된 건 전부 다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정이고 사회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이 꼭 우리 가정만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 사회 아이들임을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 아이는 사회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교육은 부모가 못 시킵니다. 지금. 그래서 사회한테 담당을 맡기는 거예요. 사회에서 지금 바른 걸 찾았느냐 바르게 이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를 방치한 만큼 우리 아이들도 바르게 키울 수 없는 길로 지금 일부의 우리가 학교에 교원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교원들이 전부 다 어떤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조직을 위해서 아이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 앞으로 미래를 이제 이런 거죠. 그게 앞으로 미래는 그러면 어떻게 잡아가야 되냐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상하죠. 앞으로는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AI가 다 가리킵니다. 앞으로는 로봇가 할 일을 하고 AI가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승생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승생이 얼만큼 없어지냐? 아이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프로테이즈만큼은 남아 있고 그 여기서 벗어나는 이건 다 없어진다 이제. 희한한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교원들. 그래도 이제 교훈이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쓰려고 노력은 무증합니다. 요거는 있어야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 중학교만 가더라도 이제는 지금 가르치는 방법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AI가 하고 이게 집에서 좀 더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에서 좀 더 공부를 한다 이제 앞으로 하는데 이제 진짜로 만나서 해야 될 이러한 가르침은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거죠. 인성 교육이라든지 아주 재미있게 이 사회를 가리키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무슨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놀아간다든지 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그 사회를 우리가 알아가는 또 우리가 무슨 선발력을 키워가는 또 무슨 체육을 우리가 그 뭔가를 배워야 되는 뭔가 이렇게 배우는 게 앞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 교육의 방법을 뒤틀어야 된다. 안 틀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곧 이루어집니다. 안 틀락 해도 틀어진다. 이래. 안 틀락 해도. 왜? 앞으로 이 사회에 우리 시민들이고 부모들이고 이 사회 이게 나라 주인들이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니까 바뀐다.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승생들이고 교원들이 전부 다 그 뭐라 그래? 지금 노동자처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아이들한테 심어줍니다. 이 나쁜 습관들을 지금 아이들한테 지금 심으려고 드는 요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지게끔 한다 이 말이죠. 사회가 성숙하면 이렇게 못 가는 겁니다. 사회를 방치하면 어떤 집단이 우리 아이들을 끌고 간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그걸로 안 끌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또 끌고 가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역순환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이런 걸 하기 시작을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잘못된 학교의 가르침이라면 우리 아이들 학교 안 보낸다라는 안 보내고도 안 보내고도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학교 안 보냅니다. 앞으로 사회가 이제 학벌 위주로 또 무슨 이렇게 그런 이요 지금 방법으로 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우리가 재주를 갖추어야 직장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회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어른들이 만들지 못해가지고 지금 헤매면서 이랬던 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이 사회를 바르게 만지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사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살리기 운동본부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앞으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그러한 이제 활동의 프로그램도 만들 것이고 모든 걸 이끌어주기 시작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년원에 가고 교도소 가고 뭐 이런 데 헤매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